올해 무역 적자 규모가 연간 역대 최대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474억 6,40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출 둔화라는 악재까지 겹친 영향입니다. 올해 무역 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출 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무역 적자는 지속될 전망입니다.